金子へよ。그건안되겠어어머니찾았어요살아계셨어요그런데여기아래어딘가에서황실경비대한테잡혀계세요그럼그곳으로가야돼그들말이거짓이아니었어요어머니가살아계시다니왠지그럴것같았어요언제나하지만당신은지금이라고찾지않았냐이유가있을것이내가불가능해싫다지체가있어야돼어머니가여기계실거예요예어머니께인사드리러가는여자손짓하는거
이건 안 되겠어. 도움이... 지혜체가 있어야 도움이 필요하다. 괜찮은 시체가 되겠군. 시체가 있어야 돼. 스승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겠어. 그가 불가능해. 다시 차려. 시간이 필요하다. 시체가 없잖아. 지우가... 즐거웠지만 마지막에 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앞뒤안 맞는 헛소리와 피섞인 고름뿐이었지.
돌아간다. 여기 좀 보시오. 죽여버립시다. 실체가 필요해. 그가 물간을 도움이 필요하다. 상처가 나. 그가 물간을 그건 안 되겠어. 지혜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다. 다시 차려. 시간이 필요해. 있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건 안 되겠어. 레아, 내 딸, 절 알아보시겠어요? 위험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떠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니 놀랍구나. 지옥의 군. 아저씨는 그럼 우리가 만난 건? 호라들이 문헌했다니. 경비병들이 어머니께
이 검은 영혼 사실은 아직... 네. 그래.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 마녀 아드리아다. 아드리아는 검은 영혼 석이 있으면 지옥의 군주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건 두고 봐야 할 일. 살인마, 학대자, 괴물, 호라드림이 졸등쿨레를 명한 이름이다.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호라드림은 섭리에 반한 이 마법사의 죄를 물어 처형하고 시신을 토막내어 어둠의 영역에 봉인했다.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으리라. 저도 당신만큼 쿨레를 상대하기 싫... 아저씨! 새 물건이 들어왔어요! 한번 봐요. 하수도를 계속 들락거리네. 오늘 샘제 폐하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물건도 많다네. 귀하고 값진 물건이지. 자네라면 살 수 있다는 거 딜라는 안다네. 냄새 한번 지독하고 당신은 아니겠지. 물론 나 시간이 없으니 내 말 잘 들어라. 이 아래 경비병 그런가? 황금회사의 행동은 이를 오아시스로 가라. 이 문은 내가 열어주겠다.
시작합니다.